안녕하세요. 킹크리즈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동영상 메이크업 칼럼을 지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일전에 붓펜타입 아이라이너로 아이라인 그리는 방법을 동영상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 칼럼을 보시고, 조금 더 가까이 보여주실 순 없으신가요? 물어보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제가 맨 처음에 설명하지 않고 그냥 아이라인만 그리는 모습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조금만 더 가까이 보여주실 수 있으신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고 천천히 그다음에 꼼꼼하게 따져가면서 지금 아이라인 그리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사실은 지금 제가 이 칼럼을 지금 두 번째 촬영하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 하드를 날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냥 날리고 나니까 왜 사람이 의욕이 없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린 부분도 있었고 제가 중간에 일도 좀 많고 막 아프고 그래서 조금 시간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많이 기다려 주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 우선 전해드립니다. 아이라인 그리는 방법 제가 천천히 이제 시작해 볼게요. 우리 보통 쓰는 타입이 사람마다 자주 쓰는 그런 제품군들이 있잖아요. 젤 아이라이너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펜슬 아이라이너 사용하시는 분 계시고 그다음에 리퀴드 타입 사용하는 분도 계시는데 펜슬 타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아이라인을 그리기 시작하시는 분들께 부담 없이 그릴 수 있는 그런 타입이거든요. 이 타입에서 조금 더 발전하시는 분도, 그 다음에 이 펜슬을 가지고 훨씬 더잘 활용하게 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우선은 아이라인을 잘 그리는 방법을 자기에게 잘 맞는 방법을 찾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어떤 타입을 사용을 하셔도 사실, 너무너무 예쁜 아이라인 그리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제일 중요한 건 나에게 잘 맞는 아이라인 모양이 어떤 건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거를 따지기 전에 어떤 사람이건 간에 꼭 지켜주셔야 되는 것은 아이라인을 그리시기 전에 속눈썹 사이사이를 채워주시는 부분.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속눈썹 사이를 흔들듯 채운다 하는 말 들어보신 적 많으시죠? 그게 처음에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언니도 없고 주변에 아는 친구들도 그렇게 화장 잘하는지 제가 제일 잘했고요. 정말 화장 다안 하고 막 그림도 안 그리는 애들인데 막 아예 뭐 화장 근처에도 안 가고 거기다가 제가 화장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엄마뿐이었는데 엄마는 이제 웬만하면 서른 넘어서 화장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셔서 화장 자체를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냥 혼자서 하는 부분이 많았고, 제가 제일 많이 얻었던 건 잡지였거든요, 사실. 지금은 이렇게 뭐 블로그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동영상으로도 요새 뭐 잡지에서도 왜 이렇게 웹페이지로 보여주는 부분, 그다음에 요즘은 프로그램도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은 참 많지만 막상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진짜 깜깜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 모습을 보시고 조금 더 천천히 찾아가 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이라인을 그린다는 그런 개념 자체는요. 우리가 그러니까 눈과 그다음에 이런 피부를 구분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아이라인이거든요. 아이라인이 또렷할수록 눈이 더커 보이고, 그다음에 더 깔끔해 보이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아이라인을 이렇게 대충 그리다 보면, 정말 그려야 될 곳을 그리지 않고 다른 데를 그려서 이렇게 약간 비어 보이고 조금 더 어색해 보일 수 있으니까 꼭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서 아이라인을 그리시면 훨씬 더 예쁜 아이라인 연출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눈 모양에 따라서 아이라인의 모양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뭐꼭그 사람에게 잘 맞는 아이라인 모양은 딱 하나야 이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잘 맞는 아이라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쭉 늘어지게 그리는 게 어울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짝 당기게 그려야 더 많이 어울리는 사람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 나에게 더잘 맞는 방법으로 그리다 보면 아주 다양한 그런 연출을 하실 수 있는 것이 아이라인이에요. 자, 이런 예쁜 아이라인을 그리기 위한 기초.
속눈썹 사이사이 채우기예요. 그리기 전에 거울을 보고 이렇게 조금 밑으로 보신 다음에 눈꺼풀을 너무 자극되지 않게 그냥 가볍게 살짝 눌러서 이렇게 들어줘요. 그러면 지금 속눈썹 사이사이 이렇게 속눈썹 난그 뿌리가 보이죠? 요 부분을 아이라이너로 채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속눈썹 사이를 흔들듯 그려서 채운다예요. 이게 그냥 쫙 그리기에는 솔직히 펜슬이 뭉치기도 하고요. 이렇게 빨리빨리 안 나가요. 그러면 빨리빨리 나가다 보면 이렇게 울퉁불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성 들여서 천천히 흔들면서 그리시면 되거든요. 자,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선은 뭐 사람들마다 이제 다 자기들만의 방법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쉬운 거는 중간 먼저 그리시고 뒷부분 그리시고 그다음에 앞부분을 같이 이제 연결하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씩 흔들듯이 그리면서 이어가는 부분.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모르시겠으면 무조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는 만큼, 그다음에 궁금하신 부분을 콕 집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제가 또 다른 동영상으로도 보충해 드릴 수도 있으니까 궁금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댓글로 이제 남겨주시면 되실 거예요. 자, 제가 이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속눈썹이 난 뿌리 부분 사이사이를 이렇게 흔들듯이 그려서 채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속눈썹 사이를 이렇게 채우고 나면 이렇게 딱 보면은 속눈썹이 더 빼곡하게 난 느낌 있죠? 그래서 이제 마스카라도 딱 발랐을 때 아이라인의 그 효과도 함께 낼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마스카라는 마스카라 나름대로의 역할, 아이라이너는 아이라인 그대로의 역할이 따로 있어서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두 가지 같이 했을 때가 제일 예쁘고요. 그다음에 둘 중에 하나라도 하면 아무래도 눈매가 더 또렷해 보이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꼭 하시기를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중간 부분을 먼저 그리신 다음, 지금은 처음부터 꼬리를 안 빼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기초부터 해놓고 다음에 뭐 인테리어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사이사이를 들어서 채워주시면 돼요. 이제 이게 숙련이 되면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채우면서 그냥 꼬리 확뺄 수도 있겠죠. 자, 중간을 그렸으니까, 이렇게. 앞부분도 적당하게 그리시면 되는데요. 사람마다 눈 모양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앞부분을 두껍게 그려야 하고, 어떤 사람은 그 꼬리 부분을 훨씬 더 두껍게 올려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웹커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라인 그리면 싹 감춰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하셔서 사람들의 눈에 맞는 아이라인은 정말 다 따로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제가 앞으로도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지금 아이라인을 뿌리 부분을 이렇게 딱 채워주기만 했는데도 눈이 아까랑은 훨씬 더커 보이고 더 또렷해 보이지 않나요? 이게 화장을 하지 않아도요. 이렇게 뿌리 사이사이를 이렇게 채워주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러우면서도 훨씬 더 눈이 커 보이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비비크림 딱 하나 바르고, 뭐 정말 바쁠 때 있잖아요. 비비크림 바르고, 그냥 요거 사이사이만 이렇게 급하게 막 흔들어서 이렇게 딱 채워주기만 해도 그냥, 훨씬 더 예뻐 보이는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많이, 조금 더좀 눈을 더 확실하게 커 보이게 하시고 싶다 하시면 점막을 채워주시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이게 사람들마다 점막이 조금 더 많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좀 적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덮여서 적게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눈을 딱 떴을 때 점막이 살짝이 보이면 이게 이제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되나요? 눈이 약간 붕떠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요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점막을 채워주는데 이렇게 딱 들어서 보이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과 여기 요 부분이 점막이에요. 그러니까 점막 채우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처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우선 제일 많이 하는 게 언더라인 점막 채우는 거예요. 스모키에는 정말 맨 마지막에 점막 꼭 채우잖아요. 그렇게 해야 눈이 더 깨끗해 보이고 더 또렷해 보이고 더 강해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연출하실 때 점막을 채우시는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점막 지금 한번 채워볼게요. 자, 중간부터 시작해요. 중간을 이렇게 채우신 다음에 지금 보이시죠? 어느 부분 그리는지 보이시죠? 잘 모르시겠다 싶으시면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 거다 가르쳐 드릴게요.
요렇게 그 다음에 앞부분도 여기 약간 촉촉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약간의 그 다니시면서 수정해야 되는 부분도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지만 예뻐 보이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점막 채우는 건 조금 더한 번씩 더 꼼꼼하게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다 채우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채우시다 보면 약간 어차피 쉽게 지워지는 부분이기도 하고 눈이 조금 더 작아 보여요. 그래서 끝부분에는 한 이제 끝에서 한이 정도면 한 5분의 1 정도는 되겠죠? 요 부분을 내그 바로 이제 속눈썹 난 부분 요쪽을 채워줘요. 요렇게 채워주시면 눈이 훨씬 더커 보이는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아까보다 훨씬 더 눈이 또렷하죠? 이 뒤에 요렇게 뒤집었을 때 여기 속눈썹 난요 부분 안쪽 요 부분이 윗점막이거든요. 이 부분도 채워주시면 훨씬 더 깨끗하고 더 또렷하고 더 강렬한 눈매를 연출하실 수 있으신데요. 처음에 잘못하시다 보면 이렇게 눈물도 차고 막 실수도 하게 되는데 이제 제일 좋은 건 사실 눈 건강에는 아이 메이크업을 안 하거나 점막은 안 건드리시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예쁜 걸 위해서라면 조금 좀 신경 쓰게 되는 것이 점막 메이크업이에요. 아무래도 하면 정말 예쁘거든요. 예전에 이제 제 담당하시던 맥 언니가 진짜 하면 좀 힘들긴 한데 거울 보면 너무 예쁘니까 안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완전 동감한다면서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뒤집어서 살짝씩 이렇게 부드럽게 채워주시는 게 좋고, 제품도 좀 부드러운 거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젤이나 아니면 이런 부드러운 펜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점막에 그리시기가 훨씬 더 편해요.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로 이렇게 한 번씩 더 해주시면 눈이 훨씬 더커 보이죠? 이게 어떤 메이크업을 하시던 간에 이게 기본이 되는 그 라인이에요. 여기서 그냥 꼬리만 살짝 빼주셔도 훨씬 더 이제 강렬한 느낌 내실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두셔도 되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당겨서 더 자연스러운 꼬리도 내시기도 하거든요. 저는 꼬리를 길게 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사람 얼굴마다 되게 그 비율이 다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꼬리를 길게 내면 굉장히 어색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앞부분보다 뒷부분에 신경 쓰는 게 훨씬 더 이렇게 얼굴형에 더잘 어울리거든요. 저는 약간 이렇게 옆부분에 그 여백이 말하는 동그란 얼굴이라서 둥근 얼굴에는 한 번씩 이렇게 꼬리 길게 내는 게 굉장히 잘 어울리실 수 있어요. 자, 요렇게 지금 아이라인 완성을 했어요. 여기에서 더 두껍게 그리셔도 되고 이렇게 이제 그 위쪽 꼭 속눈썹을 채우시고 난 다음부터 이제 뭐 이렇게 또 두껍게 그리신다거나 꼬리를 길게 내신다거나 하셔야 덜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걸 하지 않고 처음부터 이렇게 아이라인을 그리다 보니까는 막 어색해 보이고 붕떠 보이고 그랬는데 이렇게 점막이라든지 아니면 속눈썹 사이를 채우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없더라고요. 하시면서 뭔가 좀 어색했다 싶으신 분들은 속눈썹부터 채워보시는 거 진짜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깊고 깔끔한 눈매 연출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제 동영상 칼럼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라인 그리는 법 소개해드린 킹크리치였습니다. 고맙습니다.